이 네 개의 레시피는 다 캔디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개나 성공했을까요? 또 그 맛은 어땠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일단 커버철 초콜릿을 중탕부터 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볼에 담고 안에 작은 용기를 준비해서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슬슬 녹는 게 보이시죠? 잘 저어주세요. 다 녹으면 사탕 막대에 호일을 끼웁니다. 맛별로 골고루 만들어봤어요. 물을 부은 볼에 분말 1천 한 스푼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포도맛 츄파춥스를 3개 넣어줄 거예요. 이걸 끓여주면 되는데요. 플라스틱이 같이 녹지 않게 잘 잡고 휘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한입 크기의 호일에 조금씩 담아주세요.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담아주세요. 중간에 건 포도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다시 조금 더 담아냅니다. 이대로 10에서 30분간 식혀주세요. 츄파춥스 딸기우유와 초코우유는 출시된 적 있었죠? 저희는 색다르게 사과맛 우유를 만들어 볼게요. 후르츠 제품들에는 과일 퓨레가 들어있다고 해요. 맛을 기대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사과맛 츄파춥스 용액을 냅니다. 노란 사과물이 올라왔어요. 사과 용액이랑 우유를 섞어서 데운 다음 부어줍니다.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 막대를 빼보면 잘 녹았습니다. 이제 저어주세요. 스파클링도 이미 출시된 바 있었는데요. 캔디는 색다르게 수박맛 스파클링을 만들어 볼게요. 수박맛 츄파춥스를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 빈 컵에 탄산수와 함께 담아주세요. 얼음을 조금 타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사과랑 우유 넣고 믹서기에 간 것처럼 알갱이가 많이 나와요. 수박맛 시중에 없으니까 이거는 제품으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꼬득꼬득한 맛은 있는데 좀 싱겁네요. 초코는 진짜 핵 맛있어요. 먹다 보면 사탕 맛도 같이 나는데 이게 잘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